최근 물의 용왕 느비에트의 설정이 공개되고 나서 스토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상하고 있는 캐릭터가 있다. 그 주인공은 천리라고 불리는 오프닝에만 볼 수 있었던 키아나 마크인데 이 친구가 과거 용왕들을 힘으로 찍어 누른 후 그들로부터 힘을 김빠이 쳐서 마신들에게 나눠줬다는 설정과 느비에트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 원붕이들은 자연스럽게 저런 느비보다 강한 천리는 도대체 얼마나 강할까라는 의문과 함께 천리의 입지 역시 더더욱 높아진 것이다. 그러나 이건 대외적인 설정이고 숨겨진 뒷 얘기도 있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는 언젠가 페이몬이 말하지 않을까. 오늘의 정진, 페이몬 너 정체가 뭐야?